제가 한 명 질러드리는 시간을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날씨가 추우니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움츠러들어서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 추우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UNRCA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카입니다. 자, 유니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첫 무대를 밟고 주셨습니다. 네. 아, 일단 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카에서 리더이자 단신을 맡고 있는 나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나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카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아이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빈. 네, 안녕하세요. 유니카의 감성 보컬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성 보컬 안나. 네, 안녕하세요. 유니카의 보컬과 막내인 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걸 맡고 계시네요. 보컬과 막내와 보컬과 막내. 굉장히 도 많은 파트를 맡고 계시는 마지막 멤버까지. 아, 유니카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유니카는요, 우선 비글미가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무대에서는 확 180도 변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그룹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의 타이틀곡인 밀당이라는 곡이고요. 네, 지금 여기서 한번 홍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네. 유니카를 치시면 네. 저희를 닮은, 근데 저희보다 조금 예쁜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뭐죠? 네, 이렇게 어플을 사용하면은 예뻐지더라고요. 네. 네. 그런 사진들 못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유심히 보시면 아, 나린이구나, 아이빈이구나 뭐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꼭 본인이 그렇게 팀을 디스를 해도 되나요?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딸기꾼, 해시태그 딸기꾼 하시면 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거기 클릭해 주시면 저희 유니카 계정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뭐 인스타그램을 안 하신다 하시면 페이스북에 유니카 검색해 주시면 저희 페이지 나오니까 그것도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로 들려주셨던 노래가 유니카의 노래죠. 미러타운 장기그성 미러타운. 굉장히 이런 그룹과 소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어때요? 유니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귀여움? 귀여움? 그 중에서 가장 누가 귀엽나요? 아무래도 저희 안나가 제일 귀엽지 않을까. 마음속에 말 한 번 더 해주세요. 자칭이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마음속, 내 마음속으로 나는 이만큼 귀엽다. 요거는 어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또 단신을 맡고 있고 쪼꼬미 맡고 있잖아요. 아, 그럼 제가 애교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걸 기다렸어요. 좋아! 역시 비글미 뭐 좋습니다. 네, 비글미가, 그러니까 비글이라는 그 강아지가 우리가 속된 말로는 이제 지랄견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런 뜻이 있는데 농담이고요. 네, 날씨가 추우니까 또 이제 유니카에 이어지는 무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다음 곡은 저희 둘째 아이빈이. 네, 저가. 네, 저희 이번에는 걸스데이 선배님들의 아이비 유얼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멋진 공연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유니카의 무대 함께 감상하시죠.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걸스데이 선배님들의 아비 유얼스라는 곡이었고요. 저희가